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에게 성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드리는 김호종입니다. 얼마 전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는데요. 승진 문제로 고민이 많더군요. 잘 알려진 대기업에서 임원 승진을 두 번씩 놓치는 바람에 현재 사내에서 최고참 부장에 속해 있습니다. 올해 말에 임원 승진을 못하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나와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학교는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지만 기업에서의 승진은 반드시 성적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업무 처리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며 이에 앞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. 업무 처리 능력이 나쁘지 않는